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시장의 방향성이 좀 뚜렷하지 않은데 하락폭이 장 초반에는 좀 컸지만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었던 그런 지수의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연준이 100BP를 인상하지 않을까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75BP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렸다는 점이 안도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다만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굉장히 좀 방금 외신에서도 체크를 해드렸지만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연이 시즌에 찬물을 좀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시장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혼조세였는데 어떤 의미들이 있을지 이슈와 특징들 분석해 네. 주세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 즉1%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4% 하락,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6.2%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2.9%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2.2% 상승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역시 2.3% 상승했습니다. 퀄컴이 4.6% 상승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세미컨덕터, 언세미컨덕터 모두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2.9%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애플이 2%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주식인 루시드가 3% 상승했고 피스커가 4.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go라고 있는데 11.6% 급등을 했는데 GM과 급속 충전 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코가 4.4% 상승을 했는데요.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579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체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서 확실한 차별화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를 징수를 하는데 또 다른 수익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2.7%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CT 측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방어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은 그중에서 탑픽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6월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1.3%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3월 최고치인 11.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기록한 10.9%보다도 높게 마감을 했는데요. 예상치는 10.7%였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1.1%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8%였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고요. 상품 가격에서 2.4% 상승했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원인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지금 전월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PPI는 전년 대비 8.2% 상승했는데요. 전월 직전월인 8.5% 상승보다는 좀 누그러졌고요.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는데 역시 전월 5월 달엔 0.6%보다도 둔화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9천 건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23만 5천 건보다도 증가했습니다.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고요. 그 이유는 기업들의 경기 침체로 우려로 인해서 감원들을 많이 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연말 S&P 500 목표치를 4,500에서 3,60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역시 경기 침체 전망 때문에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하지만 3,600으로 가기 위해서는 3,000에서 3,200 사이에서 바닥치고 3,600으로 올 연말 지수를 마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러 연준 이사와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7월 75BP 금리 인상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러 연준 이사는 하지만은 1%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나오는 지표들, 뭐 소매 판매 등의 그런 데이터를 좀 보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75BP 인상이 지금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과 연준 의사들의 발언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평가들 함께 좀 짧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어요.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네. 어떻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지속되는 지표라고 보세요? 그렇죠. 뭐 네. 지금 역시 도매 물가인데 네. 뭐 지금 역시 뭐 상품 가격,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월 대비로는 좀 꺾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전월 대비 꺾였다는 것은 역시 네.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지만 6월 달에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이 그 월 말서부터 그러니까 2주가량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이 나온 PPI 역시나 약간의 고점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나요? 약간 좀 그런 것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 PPI는 뭐 주거비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뭐 그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품 가격도 지금 구리 가격도 좀 많이 좀 꺾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어느 정도는 그 PPI는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CPI는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보다는 주거비랑 그다음에 역시 뭐 식료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지표들에 주목을 하는 게 결국에 75BP 인상하느냐, 100BP 인상하느냐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100BP에 대해서 여지를 남기긴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원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원래 연준 이사는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네. 일단은 소매 판매와 뭐 주택 판매, 주택 판매를 좀 고려해야 될 맞아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네.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 데이터 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라고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적인 데이터들 특히나 뭐 주택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나와야지 확실하게 뭐 100BP를 할지 75BP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가운데서 이제 매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8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와가지고 살짝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고용시장이 좀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네요. 그렇죠. 아직 얼어붙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서서히 좀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꺾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들은 감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적극적인 감원보다는 왜냐하면은 나중에 또 다시 뭐 인력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감원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감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금씩 약간 꺾이는 신호가 네.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S&P 500 전망치를 3,600으로 봤는데 저희가 이전에 뭐 UBS나 뭐 에버코어 측 전망치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낮은 맞아요. 수준이더라고요. 약간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을 주기보다 연말까지 하방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반등폭도 일단 제한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닥은 3,200에서 아니 3,000에서 3,200을 찍고 3,600까지로 이제 본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상승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가장 좀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비관적인 견해다라고 의견을 좀 주시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운데 또 유가도 3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네. 뭐 90달러 선 하회할 가능성 계속 열어둬야 될까요? 계속 열어둬야죠. 다음 주에는 뭐 90달러 선도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유가는 계속적으로 좀 연말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하락 의견 주십니다. 네, 종목별로 얘기도 좀 넘어가 볼게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뭐 소매주들 같은 경우 이제 소비 지표 보는데 활용이 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좀 좋게 본 건가요? 역시 코스트코는 좀 다른 월마트나 타겟이랑은 좀 틀리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고객들의 충성도가 좀 강하고 그다음에 연회비를 징수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것도 이제 수익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량 같은 경우도 월마트나 타겟보다는 조금 소진율이 좀 빠른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코스트코는 뭐 소매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회원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재고량 소진도 좀 빠르다 이런 의미에서 좀 추천 의견이 나온 거네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오늘 네. 어떤 점에서 반도체 섹터 탑 토픽까지 이렇게 좀 꼽은 건가요? 전체적으로 좀 PC하고 휴대폰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이쪽 지금 CT 쪽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지만 네. 그나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뭐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방어 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막 엄청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뭐 네. 가격적인 매력도 맞습니다. 측면에서 약간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TSMC에 한번 잠깐 의견 주셨는데 네. 깜짝 실적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국내 시장에 엮어보실까요? TSMC의 네. 실적, 좋은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파운드리 가격 인상 네.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뭐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인상을 한 게 이제 이번 실적으로 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인상 효과를 좀 받았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은행주들 실적도 이제 아까 외신에서도 한번 좀 전해드렸거든요. 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건지 뭐 은행주들 딱히 뭐 섹터별로 좋지 않았던 점이 있는 건가요?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은 것이 뭐 실적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은행주들도 역시 같은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최근 주가 많이 빠지면서 뭐 금리 인상의 수혜를 이제 전혀 받지 맞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네. 역시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똑같습니다. 뭐 충당금 더 많이 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익 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왜 은행주들이 이렇게 빠지나 좀 궁금했더니 네. 충당금 이슈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에도 넷플릭스나 테슬라 뭐 기술주들 네, 실적 맞아요. 발표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좀 좋은 실적이 있을까요? 서학개미분들이 뭐,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기대는 안 하고요. 일단 실적 전망치는 좀 낮아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 선 나오면은 시장은 그냥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우 지수가 좀 약한 거는 은행주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로 인해서 어제 나스닥 지수는 강세로 뭐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폭풍 우려, CPI 폭풍 우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장중 소화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 그 상승 기간은 FOMC 전까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FOMC 전까지 한 2주 정도. 2주에서 2주 정도 사이에는 약간의 좀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런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전략들 투자하실 때 좀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지수도 어제 혼조세에 마감을 했는데 뭐 저점 매수 전략은 아직까지인가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미국 증시가 만약 상향한다 그러면은 네. 원달러 환율 시장만 조금 괜찮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일정 부분 반등은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연말이 아니라 월말 가까우면 올수록 조금 하방 압력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월말 지금 딱 중순이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시장 대긴 매수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 보여줬죠. 네. 어제 뭐 한 5원 이상이 좀 뛰어 올랐는데, 뭐 급등한다기 여기서 또 급등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1300원에서 뭐 그 정도 선에서 계속적인 매수는 조금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뭐 급등한다기 보다는 조금 일단 박스권에 좀 갇히지 않을까. 박스권 상단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오늘 그럼 대응 전략을 좀 대기 모드로 들어가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일부 뭐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네. 영역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이제 챙겼죠.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 지금 일단은 뭐 장 분위기는 뭐 6월 초 그때 막 급락했을 때보다 상당히 뭐 그나마 좀 괜찮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네. 종목별로는 시세가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저가 매수는 뭐 가담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네. 수익률은 좀 짧게 가져가 보자.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도 뭐 상승한다 그러면 월말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월말 앞두고서는 또다시 뭐 저점 테스트 뭐 한번 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한된 박스권에서 점진적인 상향 움직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스권 내에서 좀 단기적인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일단은 은행주들의 좋지 않은 실적도 발표가 있었고 100BP 인상 가능성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이슈들을 장중에 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FOMC 회의 전까지는 단기적인 랠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저가 매수에 대해서도 유효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